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은 은현지 간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심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은현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 365의 간호사 선생님이 출연은 처음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간호 분야 중에서 이 노인 간호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노인 간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간호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란 모든 개인, 가정,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건강의 회복, 질병 예방, 건강 유지와 중진에 필요한 지시, 또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노인에 대한 간호 활동과 그 지식 체계를 노인 간호라고 합니다. 노인은 노화에 의해서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고 병에 걸리기 쉽고 또 사회적 활동에서 멀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게 되기 쉽고요. 또 친한 사람들과의 사별로 고독해지기도 하고 또 노년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이와 같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간호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노인 간호라는 용어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이 요양병원이잖아요. 근데 일반적 시각에서 보면 요양원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어요. 분명히 이게 다른 것 같긴 한데 좀 혼동이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혼자서 생활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식사 준비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뭐 이런 생활의 편의를 좀 약간 간병의 형태로 제공하는 곳이 요양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양병원은 각종 검사라든지 치료가 필요한 고령의 환자들을 직접 진단을 하고, 그 적절한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말 그대로 병원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근조근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은현지 간호사님 굉장히 좋아하시고 의지를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많이 소통하시죠, 잘. 어르신들이 맘며느리 같다고 좋아하세요. 진짜 제일 그러네요. 근데 이게 간호 분야도 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이제 노인 간호 쪽에 오게 되신 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정형외과, 뭐 재활의학과, 내과 뭐다 합하면 한 17, 18년 정도 근무를 한것 같고요.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은 이제 정형외과인데 병동이랑 외래를 합해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옮긴 지는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면허를 따고 바로 3교대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반근무가 좀 힘들지 않았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체질이신가요, 저는 좀잘 간호사가?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꽤 오랫동안 또래 친구들보다 좀 오랫동안 병동에서 3교대 근무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성기 병원은 업무량이 진짜 힘에 부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그 생활을 한 10년 정도 지속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으로 진짜로 한계가 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40대 중반이 되면서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70대로 접어드셨는데 딱 그때쯤에 저희 아버지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치매라는 병이 완치가 없이 계속 악화되는 질병이고 또 추후에 계속 더 상태가 나빠진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더 많은 환자들을 접하면서 공부도 하고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보다는 좀더 일찍 요양병원을 선택을 하게 됐죠. 일찍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가 건강365에서 이렇게 뵙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탄탄한 모습으로. 근데 아무래도 요양병원은 어르신들이 또 많다 보니까 업무 보실 때 꼼꼼하게 더 체크해야 될 부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세요? 지금은 제가 뭐 예전처럼 3교대 근무를 하지 않고 주로 낮근무만 하기 때문에 제가 퇴근하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출근할 때까지 그 야간 근무 시간 동안에 뭐 혈압이 갑자기 변화가 있다든지 산소 수치가 갑자기 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고열이 난다든지 이런 신체적인 이상이 없었는지 또 혹은 뭐밤 동안 수면 양상에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치매로 인한 선망이나 이상 행동이 있었는지 이제 요거를 야간 근무조한테 저희가 인계를 먼저 받아요. 그리고 이제 병실 라운딩을 하면서 아침 식사도 하고 식사 양상도 지켜보고 또 환자 상태를 보면서 좀 어제와 다르게 눈에 띄는 변화가 있으면 빨리 기록을 하고 주치의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일시적인 증상인지 아니면 뭐 검사나 처방이 필요한 증상인지를 좀 관찰을 해서 의료진에게 보고를 해서 이제 함께 관찰을 하고 환자 상태를 상의를 해서 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나 통증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낙상이나 그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 조성된 환경을 잘 정비를 하고 사고가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 참 다양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이 병동에 은현지 간호사님 딱 떴다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일단 마음이 탁 놓인다 하실 것 같아요. 반갑게 맞아주세요. 환자들이 왔다. 대장 왔다. 이렇게. 어, 대장. 네. 오, 예. 근데 이 그 노인 환자분들이잖아요. 네네. 고령이니까 치매같이 또 중증 질환자도 있을 테고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또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만큼 더 면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고령이라 하더라도 치매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본인의 불편함이라든지 통증을 바로 저희한테 표현을 해 주시기 때문에 빨리 검사나 치료가 이제 이루어져서 더 악화되지 않고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좀 치매 증상이 많이 심하시거나 아니면 뇌 질환으로 인해서 언어적인 표현이 어려우시거나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표현을 못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매일 환자 상태를 체크해서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변화 유무를 찾아내지 못하면 몇 시간, 반나절 이렇게 짧은 기간에 확 나빠지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고열 같은 경우에는 쉽게 표관하지만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기운이 없어 처져 계시기도 하고 또 계속 주무시기도 하고 흔들어 깨웠는데 못 일어나시기도 하고 예, 이런 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시간에 항상 의식 사정하고 혈압 체크하고 체온 재고 맥박 재고 호흡 살펴보고 이제 매 식사 시마다 삼킨 곤란이 있는지 살에 걸리시는 거 없는지 또 식사 양상도 지켜봐야 되고 또 기저귀 교환할 때마다 드시는 것만큼 대소변의 양이 적절하게 나오고 있는지 또 그 대소변의 양상은 어떤지 또 어제 아래와 다른 변화는 없는지 이런 걸 매일 확인을 해야 되죠. 네, 이렇게 쭉 설명을 들으니까 왜 만며느리, 왜 대장이라고 호칭을 부르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양병원에서 일하신 지 3년 정도 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뭐 물론 매 순간이 그러시겠지만 아, 이때 내가 참 보람이 있었지 하는 일이 있으시다거나 또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제일 최근의 사례로 작년 여름에 이제 호흡 곤란하고 폐렴이 너무 심해서 대학병원에서 인공호흡기까지 쓰셨을 정도로 폐 상태가 나빴었던 환자분이 계신데 네. 대학병원 치료에 큰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거의 임종을 예상하고 저희 병원으로 전원 오신 분이 계신데 언제 임종하셔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간호를 했는데 물론 중간에 힘든 고비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산소흡입 치료를 하지 않으시고도 자가호흡을 잘 유지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 보호자분들께서도 입원 초기에는 큰 기대가 없으셨는데 면회 오실 때마다 이제 환자가 호전된 모습을 보이시니까 지금 많이 좋아하시고 있고 그 보호자분들 보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뿌듯했습니다. 사실 이런 뿌듯함은 돈으로 진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기쁨도 넘치시겠지만 때로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왜 모든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했던 코로나19 시기에는 중증 환자 계속 막 늘어나고 이러면 책임감 때문에 막 어깨가 막 내려갔을 것 같거든요. 제가 2021년 초에 입사를 했었는데요. 제가 입사를 하고도 한 1년 이상 그 확진 환자 없이 대처를 참 잘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워낙 이렇게 많은 환자가 있다 보니까 2022년 초에 저희 병원에도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또 다수의 사망 환자가 발생을 해서 힘도 많이 들었고 심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치료하면서 좀 자괴감도 조금 들었었고 그리고 그 환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병동에서 같이 일했던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님 대부분이 다 확진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코호트 격리하면서 집에도 못 가고 밤새 수액 맞아가면서 기침약 먹여가면서 그렇게 간호했던 기억은 진짜 잊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코로나 유행 이후로 중환자 입원 비율이 정말 눈에 띄게 늘어난 건 확실하고요. 아마 다른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다른 의료진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원래 가지고 있던 다발성 질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악화되고 있고 코로나 후유증으로도 급격하게 약해지신 분들도 많고 또 요즘은 특히 말기암 환자라든지 90대 이상 고령 환자분들 입원 비율이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 이제 이 노인 간호에서 중요한 키워드별로 질문을 좀 드릴까 해요. 네. 아무래도 음식의 보약이잖아요. 네네. 잘 먹어야 힘이 나듯이 네. 우리 어른들에게 영양관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고령의 와상 환자라 그러는데 네. 이제 하루에 22시간 이상을 누워 계시는 분들을 와상 환자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활동이 많이 없는 고령의 와상 환자를 기준으로 하루에 대략 900kcal 정도의 그 섭취가 필요한데 일반적인 그 식사가 가능하신 분들은 와상 상태라 하더라도 본인의 식사로 그 필요한 칼로리를 다 섭취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중증 치매로 인해서 식습관에 변화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그 연하 곤란으로 인해서 살에 걸림이 심하다든지 뭐 위장 장애가 심해서 식이 거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식이량이 저조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밥이나 반찬을 드시는데 힘들어하신 경우는 저희가 죽으로 바꿔드리기도 하고 또 집에 연락해서 좋아하시는 반찬을 준비해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 죽만으로는 칼로리가 다 채워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칼로리를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칼로리를 높여주는 특수한 파우더라든지 아니면 고단백 그 영양캔을 추가로 해서 칼로리를 지금 맞춰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 식사 때마다 식사량을 체크를 하고 식습관에 변화가 나타나는지 또 음식을 삼키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를 매 식사 때마다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드시면 진짜 뭐 그거보다 좋은 게 없는데 네. 주변에 보니까 기력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네네. 삼키지도 못하셔가지고 왜 저희가 왜 흔히 말하는 콧줄 있잖아요. 경간식 네. 하는 분들이 있던데 네. 이렇게 좀 기력 없는 분들이 이제 콧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기력이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그 많은 경우의 수는 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환자 본인의 침을 삼킬 때 사례가 걸릴 정도로 이 연하 곤란이 심한 경우에 대부분 폐렴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간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다른 경우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치매로 인해서 인지장애가 굉장히 심하시거나 아니면 네. 굉장히 심한 우울증으로 무작정 식이 거부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80대 중후반 정도 되시면 이런 고령 환자분들이 한 3일 정도만 식사를 거부하셔도 그 수분 부족이라든지 급격하게 체력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식이 거부가 심하신 분들한테도 요즘은 경간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이 경간식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의료법이 바뀌어서 의사가 판단했을 때 경간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경간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하루에 22시간 누워 계시는 환자를 와상 환자라고 한다고 하셨죠. 네. 이렇게 좀 오래 누워 계시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뭐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병원에서도 욕창 관리에 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그 집에서 욕창이 생겨서 관리가 안 돼서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의외로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에서 다른 치료를 하던 중에 욕창이 발생해서 전원을 오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욕창 예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거는 충분한 영양 섭취, 또 수분 섭취, 그리고 혈액순환의 개선인데요. 충분한 영양과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또 피부가 약해지면서 쉽게 상처가 생기는데 이 상처가 잘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또 물은변이라든지 설사로 인해서 기저귀 발진이 욕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변 양상의 변화가 있으면 즉시 주치의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가 적절한 양을 처방받아서 투여를 하기도 하고 또 섭취하시는 음식 종류를 바꿔서 정상변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와상 환자는 공기침대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체위 변경을 할 때라든지 기저귀 케어를 할 때 이 공기 침대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또 중간에 바람이 빠지는 부분은 없는지 늘 체크를 해야 되고요. 체위 변경은 기본적으로 2시간에 한 번씩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돌려 눕혀드려야 돼요. 그리고 돌려 눕혀드리고 나서 그 베개라든지 욕창 방지 쿠션을 이용해서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가 눌리지 않도록 저희가 받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공기 침대라는 게 어떤 거예요? 침대에 공기를 주입하는 이제 거예요? 이제 그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장치인데 네. 이게 공기가 단순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움직여요. 네, 그래서 딱딱한 바닥에 누워 계시면 눌린 부분이 다 욕창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누워 계시면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피부를 계속 자극을 주기 때문에 욕창 예방이 되죠. 예, 그래요.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욕창 관리는 간호사가 옆에서 늘 지켜보고 관리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상 요양병원에 가보면은 한 병실에 그 요양보호사 한 분이서 적어도 너댓 명은 관리를 하시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뭐 손이 부족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많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그 요양보호사 한 분이 뭐 적게는 4인에서 6인 정도를 맡아서 관리하시는 룸간병 체계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네. 저희 병원은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환자의 상태를 조금 더 전문 인력이 확인을 하고 관찰을 하고 또 체계적으로 간병을 제공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가 직접 간병에 참여를 하는 간병조무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이나 병원이나 이제 그 보호자 한 분이 혼자 간병을 하시거나 한 분의 요양보호사분들이 룸간병을 하시는 경우에 실제로 혼자서 환자분을 돌려 눕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체위 변경이라든지 기저귀 케어를 할 때 반드시 2인 1조로 그렇게 조를 맞추어서 그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도 이제 여러 번 기저귀 케어를 하다 보니까 기저귀 케어 할 때마다 피부 상태 관찰하고 그 정보를 근무자들끼리 공유를 하고 그래서 이 환자에게 일관적인 케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때문에 환자의 가족분들도 참 든든해 하실 것 같네요. 네. 근데 고령 환자들은 아무래도 질환도 다발성으로 있다 보니까 드시는 약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 간호에서 적절한 투약 관리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실제로 그 10종류 이상의 약을 복용하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고요. 다발성 질환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병원에서 각기 처방을 받아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보호자는 모르고 계신데 환자분이 돌아다니시면서 다른 병원에서 중복 처방을 받아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미 증상이 다 끝나고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처방받았던 그 약들을 계속해서 처방을 받아서 증상과 맞지 않는 약을 드시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는 입원을 하시게 되면 각 진료과의 모든 의료진들이 함께 환자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복용하고 있는 약을 점검을 해서 중복이 된다든지 뭐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약은 일단 투약을 중지를 시키도록 하고요. 며칠간 환자 상태를 지켜보고 재투약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환자의 그 미묘한 변화를 잘 캐치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는 게 이제 병동에서 간호 인력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투약을 저희가 중지를 했을 때 큰 변화라든지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약물 치료의 효과를 좀 제대로 보려면 그 투약 시간, 적절한 약을 정말 꾸준히 잘 지켜서 드시는 게 진짜 중요한데 아무래도 그런 거를 잘 챙겨드리는 것도 간호의 일환인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고령 환자분들의 약들이 대부분 심장병, 고혈압, 당뇨, 뇌경색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처방난 대로 제시간에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 많은 환자분들이 혼자 드시도록 하면 빠뜨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숨기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 직원이 직접 먹여드린다든지 아니면 다 드실 때까지 옆에서 감독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네네. 빠지지 않도록 무서운데요? 저희가 도와드려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알약을 씹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못 삼키셔서요? 아니요. 습관이죠. 습관적으로. 네, 원래 알약은 다 그냥 삼키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밥이나 반찬 드시듯이 그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예요. 씹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가루약을 드시다가 살해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옆에서 그거를 감독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드실 때까지 저희가 감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원하실 때 보면 아침약은 잘 챙겨 드셨는데 저녁약을 안 드셔가지고 처방 일수하고 맞지 않게 갖고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다 챙기시려면 본인 식사 시간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네. 베테랑이니까 중간에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뽑고 있습니다. 예. 역시. 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주시는 간호사분들이 뭐 물론 대다수시겠지만 간혹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요양보호기관 같은 데서 노인 학대 문제가 있어요.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픈데 같은 간호사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20년이 넘도록 근무를 했지만 그 뉴스에 나오는 불미스러운 일을 제가 직접 겪는다든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뉴스를 볼 때도 실감은 안 났었어요. 그리고
그 인지 장애가 심한 치매 환자분들을 돌보다 보면 정말 힘들기도 하고 뭐 지치기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고 이 병으로 인한 인지 장애로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오히려 매일 같이 지내다 보면 엉뚱한 소리 하시는 어르신들 보고 귀엽다 하시는 직원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할머니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밥하러 가야 된다예요. 예? 갑자기 병원에서?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치매로 가족을 못 알아보시는데도 그 식구들 밥 걱정하시는 거 보면 오히려 가슴이 좀 짠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부 몰지각한 몇 명 때문에 가족보다 더 정성스럽게 간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많은 종사자들이 좀 다 같이 오해를 받고 있어서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노년기를 맞이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요즘에 이 노인 맞춤 케어, 그 네. 맞춤 돌봄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다발성 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는 비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또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될 거고요. 예전에는 이 노인 간호가 따로 구분되지 않고 이 성인 간호의 범주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이 사회 구조가 계속 변화하다 보니까 이제는 노인 간호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고 또 그만큼 간호사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노인 간호 분야도 점점 더 확대될 거라고 이제 저는 그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노인 간호가 정말 뭐 간호사 커리어에서 마지막에 이제 좀 편하게 일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그 뇌과라든지 정형외과, 신경과, 비뇨기과 같은 이런 다방면의 지식을 습득한 베테랑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간호 인력들이 오히려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방송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 노인 간호에 대해서 더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그리고 우리 수간호사님을 보면서 노인 간호 쪽에 또 비전을 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분들에게 좀 진심어린 말씀을 해주신다면. 노인 환자들은 단기간 입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저희랑 같이 지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루 중에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이 돌볼 수 있는 측은지심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보호자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신뢰를 돌려드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간호라고 좀 볼 수 어렵지 않을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우리 방송 보신 수많은 분들께서 은현재 간호사님을 통해서 좀 무한한 신뢰가 생길 것 같은데요 오늘? 아 그러면 너무 다행이죠. 네. 네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네.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은현재 간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